박근혜 대통령은 2005년 당대표 시절 참여정부에서 검인정 교과서를 할 때 역사를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역사전쟁을 주도하면서 제2의 NLL 대화령 유출을 하고 있는 망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국민들이 박정희 시대를 살았던 저희들이 얼마만큼 노예 교육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이 땅의 진실을 증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가 행하고 있는 이 역사 전쟁이야말로 정권의 역성을 몰각한 국민의 주권자를 무시하는 반헌법적, 반민족적, 반역사적 작태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 역사를 국정화시키겠다는 이야기는 저는 파시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사회하고 뭐가 틀립니까? 박근혜 조건은 툭 하면 북한이 절대왕조국가로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 자신은 뭡니까? 역사를 역사 교과서에 국정화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절대왕조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이것은 해체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파시즘이자 히틀러와 뭐가 다릅니까? 이제 무슨 시한폭탄이 터질 때가 얼마 안 남은 상황, 조짐이 흘러가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나서서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있고 저희 법을 하고 있는 교수 그리고 변호사들도 나서지 않으면 죄를 지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희 법을 하는 사람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국정교과서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헌법의 근본적인 가치를 침해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의견서에 썼지만 교육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백년지 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 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헌법 제31조 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정해두고 있는데요. 이 중요한 세 가지 가치가 이 국정화 시도 과정에서 과연 지켜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학생, 교사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에 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국정화 시도는 헌법 제31조 사항에 부합하기 어렵습니다. 92년 헌법재판소도 이미 국사 국정교과서는 헌법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교육. 교육의 중요한 내용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로 정하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정화는 어떻습니까? 국회의원들은 아무도 모른 채로 청와대와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고시를 통해서 국정화를 시도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은 정말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이 부여한 입법부로서의 지엄한 자신의 사명을 강탈당한 것을 알지도 못한 채 정부의 나팔수 행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대한 사태입니다. 국정화가 국민들의 몇 년간에 걸친 진지한 논의를 거쳐서 이루어지지 않고 불과 한 달 만에 이렇게 시도되는 것은 헌법이 정한 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화 시도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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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한다. 반대한다.